피자님 안녕하세요. 피자 맛 보여줄까요? 저기 뒤에 배밖에 안 보여. 오케이 피자 맛. 제가 몰래 찍고 있는 겁니다. 짜잔 보이시죠? 간만에 보는 피자 맛.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자 맛입니다. 제가 한 3년 만에 군산 필드에 나왔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제 그 여러 가지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늘로만 참돔을 잡았던 영상이 제주도 그리고 남해권에서 그 영상을 보고 뭐 고기가 많다 서해에서 해봐라 뭐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해에서 군산 말도권 서해바다에서 바늘만으로 한번 참돔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잡을 것 같지? 네. 너 엄마 형 유튜브 안 봤구나? 형이랑 바꿀래? 형 이거 있잖아요. 그냥 물 데미지를 하도 먹어갖고. 해초마! 스트레스 대박! 지금 배에서 사이즈 좋은 참돔이 나왔습니다. 오! 우와! 오빠 집! 오! 우와! 오! 우와! 크리스 대박! 나 지금 크리스 뭐야? 바늘만? 뭐야? 바늘만! 하나님 보이시죠? 히트마스 대박! 진짜 너 진짜 바늘만 안 하고? 바늘만! 바늘만! 바늘만 나왔다고? 바늘만 나왔다고? 바늘만 나왔다고? 바늘만! 거짓말 하지 마! 진짜 너 진짜 바늘만 나왔다고? 바늘만! 레알로? 바늘만 달았대. 미쳤나봐 이 오빠. 미쳤나봐 이 오빠. 바늘로만 했어. 장난감 좋아. 아니 저도 맨날 말이 없어. 말이 안 되잖아. 아니 개멋있잖아. 아니 그걸 왜 이렇게 바라. 지용아 형이 얘기했지. 채비는 중요하지 않다고. 바쁘네. 빨리 잡고. 오름이네. 손돔이지 손돔. 오! 군산권에서 바늘만으로 참돔을 한번 잡아봤어요. 가장 중요한 건 채비보다 믿음입니다. 믿음 다음에 채비예요.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릴링하면 참돔이 있다면 무조건 물어줍니다.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재미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히트마시!